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 자, 이번 시간에는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수동형 분사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수동형 분사 구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동형 분사 구문 being 과거 분사나 having been 과거 분사에서 being이나 having been은 보통 생략되기 때문에 과거 분사만 남습니다. 하지만 not being이나 not having been에서는 not 뒤에 오는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되지 않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As he was stuck in traffic. 자, be stuck in이라는 거는 어디에 딱 가로막히다. 교통에 가로막혔다 이 말은 차가 막혔다 이 말이죠. 자, 그가 차가 막혀서 he missed the concert. 그 남자가 콘서트 음악회를 놓쳤습니다. 자, as he was가 being으로 바뀌었네. 분사구문이죠. 근데 문장의 앞에 나오는 중간에 나오는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되니까 결국은 과거분사 stuck만 남게 됩니다. 자, stuck in traffic. 차가 막혀서 he missed the concert. 그 남자가 콘서트 음악회를 놓쳤습니다. After she had been hit by a car. 차에 의해서 그녀가 치인 이후에 Rebecca woke up in a hospital with no memory. 자, with no memory, 아무런 기억 없이 in a hospital, 병원에서 레베카가 잠을 깼습니다. 자, 요거 바꾸면은 having been이 됩니다. 왜? 레베카가 잠을 깬 거는 과거죠. 하지만은 레베카가 차에 치인 건 대과거예요. 두 개의 시제가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having been을 쓰는 게 맞습니다. having been hit by a car. 차에 치인 이후에 Rebecca woke up in a hospital with no memory. 레베카는 기억을 모두 잃은 채로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자, 여기에 수동형 분사구문 시제에 대한 그래마 팁, 문법적 조언이 있습니다.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서로 일치할 때 그때는 being PP를 씁니다. 그에 비해서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설 때 그럴 때는 having been 과거분사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Being lost in the woods. 자, 이 숲속에서 길을 잃어서 they could not eat anything for several days. 자, for several days는 여러 날 동안이죠. 그들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길을 잃어버렸다는 시제와 그들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는 시제가 서로 동일하게 과거이기 때문에 being이 생략된 거죠. 두 번째 예문입니다. Having been born and raised in Italy. 이태리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게 되어서 he speaks fluent Italian. 그가 아주 유창한 이탈리아어를 말합니다. 저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 이탈리아에서 자라났다. 요거는 과거죠. 근데 그 남자가 지금 유창한 이탈리아어를 말한다. 이건 현재잖아. 시제가 서로 다르지. 시제가 서로 다를 때는 having been을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시제와 뒤시제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그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아주 유창하게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문장 앞에 being이나 having been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두에 쓰인 being이나 having been 앞에 not이 있는 경우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As he was not sick, he could go there alone. 그가 아프지 않아서 그 남자가 그곳에 혼자 갈 수 있었다. 분사구문 바꾸면은 not being sick, he could go there alone이 됩니다. 이때 being은 생략되지 않습니다. 앞에 not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예문입니다. As she had not been there, she was at a loss. 그녀가 그곳에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쩔 줄 몰랐다. 이거 분사구문 바꾸면은 not having been there, she was at a loss입니다. 이때 having been은 생략되지 않는데요. having been 앞에 not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